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과 차량 설계를 맡은 업체 20여 곳에 일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때까지 행정행위를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의 1단계 노선 설계는 85%, 차량 설계는 5%까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이고 최근엔 750억 원대 규모의 무인운전 차량 운행 시스템 계약도 맺었습니다. 공론화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그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로 신뢰감을 얻게 해서 설계를 그 중단했고 공론화 기간에 행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매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날려버릴 수 없었다는 얘기죠. 진행하면 할수록 매몰 비용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광주시가 공론화 방식을 시민 권익위에서 결정하기로 한 데 이어 설계 등 행정 행위까지 중단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규중입니다.